분수 어떻게 적분해? 이런 마음 찢어지죠? 분수 아닌 거 알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식 정리해줘야 되지? 마마뿌 맞아요? 마마뿌 해서 푸식푸식 찍고 푸르륵 하면 돼요. 알았죠? 그거 하시면 되고. 2번은, 둘이 더해졌네? 둘이 더하면 되죠? 그 다음 뭐야? 뿌뿌만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 뿌뿌만 해가지고 푸르륵 하면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재밌게 요거는 풀면 되니까, 요건 여러분한테 맡길 테니까 해볼 것. 괜찮아? 요건 여러분이 해보고. 자, 오른쪽 봐봐. 예제 3번. 어머머머머. 예제 3번. 예제 3번을 딱 보니까, 예제 3번. 자. 함수 fx의 도함수는 이차함수이고 이차함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어머머머 또 뭐가 나왔어? 여기 봐. 자, 옆에 그래프가 딱 주어졌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 아이고야. 이렇게 이쪽을 더 길었어야 되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나왔어. 괜찮아?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여기 써 있진 않았지만 얘 뭐라 그랬어? 이거야. 맞아? 그치? F 프라임 X야. 그쵸?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래놓고 FX의 극대값이 0, 극소값이 마이너스 4일 때 함수 FX 구하세요. 그랬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우리 내가 요거 예제로 넣어놨지만 이제 요거 여러분들 많이 앞에서도 한번 봤을 거야. 자, 요거 F 프라임 X 나한테 준 거 맞죠? 그러면 F 프라임 X를 주면 우리는 뭐만 좀 생각하라 그랬어? 여러분, 미안합니다.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호 맞아요? 부호. 얘 부호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부호가 딱 보니까 요거 뭐예요? 엉. 요게 뭐예요? 엉. 돼요? 그다음 얘 위에 있네. 그럼 부호 뭐야? 플러스. 얘 밑에 있네. 뭐야? 마이너스. 위에 있네. 플러스. 괜찮습니까? 그래프 어떻게 나오게 돼 있나요? 뿔, 마, 뿔이니까 증가, 감소, 증가. 됐지? 뭐 이거잖아.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엉. 뭐 쉽죠?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니? 극대값이 0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4래요. 아이고야. 극대값이 0이니까 아이고 여기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해갑니까? 이렇게 탁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는 됐어? 여기요. 그 다음에 극소값은 몇이라고 나한테 알려줬어? 극소값은 마이너스 4래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됐어? 요거죠. 오케이. 자, 이해갑니까? 이렇게 탁 나왔대. 이래놓고 이제 나한테 뭘 구하라는 거야? 이거 구하세요. 이거죠. 그쵸? 자, 그럼 지금부터 구해볼게. 잘 들어봐. 뭐 이 자체로 바로 구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래도 우리 지금 적분하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요거만 한번 딱 쳐다보자. 자, 여기서 0 되고 여기서 0 되죠. 자, 식 놓으면 최고창은 난 모르겠어. 뭐라고 놓을까? A 놓고 그 다음 X 놓고 여기 뭐가 돼? X 플러스 2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괜찮아?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전개하시면 AX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AX 되고요. 괜찮아? 여기까지 나오죠? 예. 네. 그럼 자, 요 상태에서 이제 1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를 뭐 해줘야 될까? 적분해줘야겠지. 그치? 그럼 여기 적분이니까 이 앞에다가 인테그랄 하고선 DX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 적분하면 뭐 나와요? X 3승 3분의 A 나오고, 그 다음에 AX 제곱 되고요. 뒤에 적분 상수 C 이렇게 붙는 거지. 이해가?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A 구하고 C 좀 구해야겠네. 뭐 집어넣으면 될까? 더 안 할게요. 그냥 요거. 이거 뭔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못 뜬다? 0 뜬다. 그쵸? 또. 뭐 넣으면? 0 넣으면 못 뜬다? 마이너스 4 뜬다. 괜찮죠? 그럼 0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일단 얘가 마이너스 4네. 그치? 그럼 더 얘기하지 맙시다. 마이너스 2 넣으면 0. 돼요? A 뭐나? A가 몰라요. 아, 3 나와요. 알겠어요? 아, 3 나와요. 그럼 여기 3 넣으면 돼요. 3 넣으면 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 됐죠? 조심. 자, 표정들 아주 교만해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